공짜로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다 해준다? 어, 그러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멸치라 있으려나? 몰라, 나 같은 사람은? 박병일의 명장 명답, 긴가민가한 자동차 고민들, 자동차 명장이 명쾌하게 답해드립니다. 질문 읽어볼게요.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휠 밸런스랑 휠 얼라이먼트가 문제라는데 둘이 뭐가 다른가요? 아, 휠 밸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타이어에 변형이 생겨서 무게중심이 안 맞아갖고 한마디로 타이어가 많이 떤다. 휠 밸런스를 봐야 된다 이런 건 돈 별로 안 들어가요. 그리고 그 기술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.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. 근데 휠 얼라이먼트라는 건 뭐냐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린다든가 왼쪽으로 쏠린다든가 그렇죠? 그리고 뭐 차가 뭐 거북이 걸음처럼 막 이렇게 개 걸음처럼 옆으로 막 걷는다든가 뭔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또 핸들을 꺾을 때마다 오른쪽 꺾을 때 왼쪽 꺾을 때 많이 꺾이고 덜 꺾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핸들과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. 이건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사고 났던 차 뭐 이런 것들 얼라이먼트 봐야 되죠. 왜냐면 뒤틀렸으니까. 그죠? 한마디로 문짝이 뒤틀리면 문짝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? 소리도 나고 잘 안 다치죠? 자동차도 똑같아요.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어쨌든 차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죠. 자, 뭐냐면요. 이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게요. 네. 자동차가 타이어 편만 먹으면 이렇게 해갖고 측정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해서 장비를 측정해야 돼요. 이 차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교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차의 그 기하학적 중심, 틀어진 것들을 다 각도를 증검을 해요. 그리고 알려줘요. 어디가 얼마만큼 틀어졌는지, 어디가 뭐 변형이 생겼는지 이거 설명해주면 아, 그때 그렇군요. 이렇게 알면 돼요.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타이어가 변형이 됐거나 마모가 됐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모되면 아,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겠네. 이거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자동차 걸음걸이가 진짜 주행 안전에 요새 뭐 속도 제한을 많이 합니다. 100km를 더 이상 다니지 마라. 또 다녀봐야 110km인데 차가 아무리 어떤 속도로 달리더라도 안전하려면 얼라이먼트는 꼭 봐라.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6개월마다 원래 봐야 돼. 6개월마다. 그래서 만 킬로마다 얼라이먼트 보는 게 좋고 최소한 2만 킬로에 한 번쯤 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정말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은 6개월에 얼라이먼트 한 번씩 본다면 아마 자동차 타이어 마모도 안 생길 것이고 기계적인 데도 마모도 덜 생겨서 잡소리도 안 나고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비용이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를 갈았는데 공짜로 갈아준다. 공짜로 봐준다. 요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원래 얼라이먼트 보려면 정석으로 보려면 2시간이나 3시간 봐야 됩니다. 근데 뭐 1시간 안에 뭐 30분 안에 내려왔다? 그럼 얼라이먼트 다 본 게 아니죠. 그럼 뭐 필요한 것만 본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는다. 간단하게 요새 회사에서 받는 거 보면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끝이야. 그것도 건강진단 맡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이거 똑같아요.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격도 다르고 자동차의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중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는 2시간, 3시간 꼼꼼히 봐주는 얼라이먼트 보는 사람이 진짜 그건 돈을 더 10만원 주더라도 그 집 가서 봐야 돼. 근데 뭐 공짜로 해준다든가 뭐 한 3만원, 4만원 받고 해준다. 글쎄, 그러면서 다 해준다? 어, 그러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멸치라 있으려나? 몰라, 나 같은 사람은? 아니야, 나도 돈 받아야 돼.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해주니까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2시간, 뭐 사고차 같은 건 3시간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아.